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350시간 전문가학습 패키지 공부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12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견본사주에 암호사주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견본사주 이렇게 해서 1962년 4월 23일 그러고 시간은 술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사주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 12운성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색스폰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뭐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그 기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뿌, 이제 색스폰은 입으로 부는 거죠. 뿌 하는 그걸 매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번 정도, 한 번에 이제 한 10분씩 3번 정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스케일 연습이라 해가지고 이제 뭐 도레미파솔라시다 하는 거 있죠. 이제 그걸 또 굉장히 그 연습을 또 10분씩 한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막 2시간, 3시간 뭐 그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그 롱톤 연습, 그 다음에 스케일 연습, 뭐 이걸 이제 꾸준하게 합니다. 한 두 달, 이제 배운 지 지금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이제 좀 제가 봐도 소리가 안정적이고 뭔가 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역학에서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선보일 게 이제 12운성이에요. 이제 12운성인데, 이렇게 사주를 찾았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태어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딱 태어났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이제 사주를 물론 이제 볼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요것만 가지고 보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이 훈련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연습이 많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이제 요거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12운성입니다. 12운성과 육신인데, 육신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2운성은 도대체 뭐냐? 여기에 요 밑에 글자 있죠. 요거 병, 그 다음에 뭐 목욕, 양, 이게 이제 12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12운성이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소홀히 하고 이제 다른 걸 뭐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결국 이제 기초력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법이니 뭐니 이제 그런 걸 많이 알더라도 결국 이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운성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12운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물론 이제 강의를 해야 됩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강의해 놓은 게 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저희들 그 전문가 학습 패키지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다 구매를 하셨을 겁니다. 요 이제 전문가 학습 패키지에 보면 뭐 왕초보 반이라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10시간 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왕초보 탈출, 이제 이거는 정말로 왕초보입니다. 아주 그거 이제 보통은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죠. 12운성 여기 이제 기초 초급반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합니다만은, 요거 이제 초급반에 들어가면 이제 12운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중간 중간에 한번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우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갑 모든 도표는 일간을 중심으로 찾습니다. 자, 갑에서부터 신을 찾으니까 12운성이 절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또 찾으니까 사라는 게 나오고, 여기서 또 찾으니까 목욕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거 딱 찾으니까 관대가 나타나요. 그래서 누나 요렇게 저는 이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보면 이제 12운성이 뭐다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요걸 이제 그 아직 숙달이 안 됐죠.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요기 이제 요게 이제 그겁니다. 모든 이제 도표는 이제 요 일간 요걸 가지고 찾습니다. 여기서부터 요거, 여기서부터 요거, 여기서 요거, 요거 요렇게 찾으면 요 시운성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도표 찾는 표도 있고 또 여러분들 또 연습을 하면 돼요. 조금만 연습을 하면 금방 이거는 이제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요 시운성은 요 일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요게 대운입니다. 대운 전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만나는 운이 이제 대운인데 그 대운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요렇게 찾는 시운성도 있고 여기서 대운 요 지지를 찾는 시운성도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시운성은 자기 사주 걸또 찾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운에 있는 이 지지를 요 일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찾게 되죠. 그리고 해운입니다. 2019년, 2020년 하는데 그 해운의 이 밑에 글자를 가지고 또 시운성을 여러분들이 또 찾기도 합니다. 요 해가지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는 밑에 시운성이 장생이 되는 거죠. 2020년에는 목욕이 되고 2021년에는 시운성이 관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시운성은 자기 사주 걸 찾기도 하고 대운 요 지지에 있는 이 글자를 전부 시운성으로 바꿀 수가 있고 해운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월운 있죠. 월운 이건 1월 6일이라는 뜻입니다. 2월 4일, 3월 6일 양력이죠. 4월 5일, 5월 6일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달이 바뀌는 절기라 그럽니다. 절기. 자, 요 밑에 시운성도 여기 하나하나 전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요 일간을 가지고 시운성을 찾게 되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운성 공부에서 이제 도대체 포인트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물론 좋죠. 좋은데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자, 포인트가 이제 첫 번째 시운성이 총 12개가 있죠. 제가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장생 시운성은 목욕, 관대, 근로, 제왕, 그다음에 세, 병, 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해가지고 시운성은 모두 12개가 있습니다. 장생부터 시작해서 목욕, 관대, 근로, 제왕, 세, 병, 사, 묘, 절, 태, 양.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공부해야 되는 거는 장생이 뭐야? 목욕이 뭐야? 관대가 뭐야? 근록이 뭐야? 제왕이 뭐야? 세가 뭐야? 이게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예요. 자, 그러면 그 공부는 아까 어디서 한 됐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제가 여기에 아까 이제 그 공부는 저희들 그 전문가 학습 패키지 350시간 정부 학습 패키지 초급반에 보면 여기 시운성에 대해서 강의가 돼 있습니다. 아까 한번 봤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이제 그다음 하나하나 장생이 뭔가 예참 간단하죠. 이 시운성은 사람의 일생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예 예, 제가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힘의 배열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 태어나서 점점 강해지다가 그다음 왕성해지다가 늙고 병들고 약해지다가 그다음에 다시 새롭게 잉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처음에 시작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 가내공업처럼 굉장히 약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실패도 있고 착한 그게 바로 계시는 후기 애들 보면 칭찬해 주면 어떻습니까?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온갖 이 묘는 이렇게 이제 제가 시운성 전체 내용을 무지막지하게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거의 수백 번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뭐 강의를 하기는 그렇고 이제 요 시운성을 여러분들은 이제 첫째 공부를 하셔야 된다. 아까 시운성은 12개랬죠. 장생, 목욕, 관대, 근력, 제왕세, 병사묘, 절태양. 이게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운성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아까 중에 갑자일 때
여기서부터 요 12연승 찾는 거. 그다음에 뭐 만약에 이제 뭐 을축이다. 을에서부터 요거 12연승 찾는 거. 뭐 병자다. 요 병에서부터 요거 12연승 찾는 거. 요거는 뭐 이제 태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목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글자에서부터 요렇게 하나하나 아까 일간 여기서 12연승 찾는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요 만약에 2022년이 이제 이민년이다. 요게 이민년이죠. 그죠? 그러면 임에서 인 요 12연승이 여기는 병이 됩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 요거 요거는 이제 저희들 교재에 보면 이제 도표가 있습니다. 갑이 자를 만났을 때, 뭐 을이 축을 만났을 때, 병이 자를 만났을 때 이제 요 도표가 있는데 이 도표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리만 알게 되면 12연승을 찾는 거는 뭐 이거는 뭐 너무나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죠.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에 요 12연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찾는다는 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밥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 가지고 밥 먹잖아요. 그러게 이제 사주를 볼 때 숟가락 젓가락이 바로 이 숟가락 젓가락에 속하는 게 바로 이 12운성이에요. 12운성, 육신, 그다음에 뭐 물상론 이런 게 숟가락 젓가락입니다. 이거는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이런 걸 이제 이게 이제 기초력이죠. 기초력을 이해를 못 하고 역학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이 듣는다. 잘 안 들립니다. 토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요 뭐 도표 찾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다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은 이제 350시간 패키지가 있는 분들은 뭐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패키지가 없는 분들은 나 저거 사기는 그렇고 한번 공부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러면 이제 유튜브에 저희들이 이제 기초편은 이제 샘플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유튜브에서 이제 제가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임한석 생활역학 이렇게 하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보면 이제 요 오른쪽 있죠. 여기 보면 이제 12운성과 성격 알아보게 해가지고 여기 강의가 아주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임한석 생활역학 이렇게 해서 12운성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가 요 사주 요게 이제 사주팔자고 요 자리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 그걸 동영상 가지고 첫째 공부해야 된다. 두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이 12운성 여기에 12운성 여기에 나오는 이 12운성 여기에 나오는 12운성 요 하나하나가 어떤 뜻이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한다 만다 뭐 어떤 핑계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되는 이제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막 엄청나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데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저희들 그 패키지 동영상 요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있죠. 12운성 강의 요거를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기초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초력을 잘 닦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쑥쑥 나갑니다.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와요. 근데 이제 기초가 이제 튼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뭐 여기서 좀 찔끔 저기서 찔끔 막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지치게 되고 공부의 방향을 모르니까 뭐 이제 힘은 힘대로 빠지고 또 능률은 능률대로 오르지 않다 보니까 얼마 안 해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기초 튼튼 이제 이 강의 제목을 이제 기초 튼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한 50개 정도를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하는 걸 여러분 절대 소홀히 생각지 마시고
이 하라는 거 그대로 여러분이 따라 하시게 되면 50강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잘하게 되면 굉장히 그 저 역학 공부를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차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공을 기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